멜론 라디오 스타 DJ 예전엔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뭐든 혼자서 잘하는 나였는데 널 만난 이후로 난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어. 혼자 하던 것들을 둘이 하게 되고 둘이 하는 것들이 익숙해지게 되니 나 혼자 하는 법을 잊게 된 거야. 이젠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린 헤어졌지. 지난 몇 년 사이 나는 사라졌고 네 옆에 있던 나만 남았지. 너도 마찬가지겠지. 나 없이 당분간 허전하고 어색해. 다시 나에게 달려갈까 생각도 들겠지. 나도 너의 빈자리 때문에 외로울 때면 네가 내게 달려오는 그런 상상도 하곤 해. 그러다가도 가끔 덜컥 겁이 나. 내게 오고 있다고, 혹은 너희 집 앞이라고 전화 올까봐. 지금 가는 중이라는 그 말 다시 들으면 어떨지 아직 모르겠어서. 우리 날들은 좋았는데, 좋았던 날이 많았는데, 네가 그립지만 지금은 그냥 그리워만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스조너비의 랄랄라디오 김용준, 이석훈,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서 듣고 온 노래는 저희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죠. I'm Missing You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희 새 앨범이 발표되기 직전에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한 주간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아주 뭐 앨범을 냈지만 저희는 푹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방송 활동을 네.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해요. 앨범 활동이 끝나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다들 저희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모든 가수분들이 아마 저희를 정말 부러워합니다. 네. 네, 사이 저희 앨범도 발표가 됐고 앨범 하루 발매 하루 전날 네. 바로 저희가 전국 4개 도시에서 기습 공연도 하고 네. 팬분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그랬었죠. 참 다사다난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가. 재밌었어요. 네, 성공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루 동안 그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그렇죠. 팬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게 그 자리에서 얼굴도 가까이 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다음 앨범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네. 또 한번 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네요. 저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새 앨범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면은 원래 굉장히 바빠야 하는데 네. 저희는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떤 네. 마음이 드니까. 그 편안한 이유를 찾아보니 네. 저희가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와, 참 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2월 10일, 11일 그렇죠. 올림픽 공원에서 하죠. 시작입니다. 네. 매주 토일마다 여러분들을 네. 지방마다 찾아가서 만나 뵐 예정입니다. 아주 설레이네요, 요즘에. 진짜 좋습니다. 네. 자, 피아니스트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라라라 라디오 진행되는 동안요. 화려한, 듣고 계시죠? 화려합니다. 다시 한번요. 조금만 더 어렵게 할까요? 헤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화려한 피아노 연주로 이 시간을 함께 채워주실 분입니다. 피아니스트 와이준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전주에 이어서 네. 오늘도 오프닝 화려하고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멜론 아지통을 통해서 저희 앞으로 온 위시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AYQXGJK님. 제가 바라는 건 오빠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과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유유. 아주 예전에 진호님이 댓글놀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중학생이어서 콘서트를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꼭 그때 콘서트 갈 거라고, 절대 세 분이서 헤어지면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댓글놀이로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벌써 어른이 되고 우리 워너비 오빠들도 음악활동 꾸준히 하고 계시고 너무 기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세 분이 지금처럼 좋은 음악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힘든 나날들 보내는 와중에도 노래로 위로와 힐링을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저희 노래, 저희 어떤 노래와 음악에 대한 사연을 받다 보면은 저희 음악으로 뭐 힐링이 됐다,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꼭 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뭐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이제 어른이 됐다고 하니까 이번 네. 콘서트에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네. 콘서트가 많이 힘들어요. 12월 12일하고 11일 날 하는 거죠? 네, 서울부터 시작이죠. 아, 네, 서울부터 우리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귀에 이제 인이 박힌다, 네.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의 사명인 걸요. 네. 자, 두 번째 사연 읽어주시죠.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쩐의 원굿 님. 네. 아, 닉네임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쩐의 원군님. 세 분 이번에 방송 활동은 안 하신다고 하던데 그래도 곧 예능에서 보고 싶어요. 예능 나가려면 개인기는 필수겠죠? 공백기 동안 한 개씩은 준비하셨을 거라 믿어요. 개인기 하나씩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예능도 안 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능 출연도 계획이 없어서 아, 뭐 좀 그래도 예. 뭐 간단하게 잘하는 거 뭐 없을까요? 예.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아, 저 요새 연습한 거 있어요. 아, 있어요? 갑자기요? 예. 아니, 예능 그 전주에 뭐 이게 뭡니까?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아. 그 랩은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전 좀 알려 주고 하시는 줄 알았고요. 네. 그 뭐 개인기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요즘 제가 좋아하는 네. 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네네네. 김상중 선배님의 네. 그 목소리 아주 짧게. 성대모사죠. 네, 성대모사죠. 짧게 하실 거예요. 짧게 하실 거예요. 짧게 할. 예. 짧게. 예. 짧으니까 아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제가 네. 추천한 곡 한 곡 듣고 여러분들 귀를 아주 간지럽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간지럽힐. 네, 간지럽혀 주세요. 네. 그러면 언제든지 잠시 쉬세요. 우리 귀후비계 같은 곡이죠? 네. 귀후비계 면봉 같은 네. 그런 아주 시원한 곡 준비해 봤습니다. 아, 발음이 저도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듣고서 여러분들이 아, 이분이 이런 노래를 했었나, 이런 제목이 있었나라고 사실 뭐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깔라브루니라는 그 깔라마리요? 아니요. 깔라브루니. 깔라브루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 들었어요, 저는. 아, 정말요? 그 분의 곡입니다. 네. 아. 자, 이걸 어떻게 할까? 한번 읊어보세요. 제가요? 자신감 있게 해보십시오. 네. 저 랩도 했는데. 아, 그럼요, 그럼요. 르블르브드 꽉대. 네, 노래 듣고 오시죠. Regardez-moi. 가을이 또 찾아와 시원한 바람과 떨어지는 낙엽에 어느새 이 계절은 아련한 그리운 가을 이야기를 남기네 멜론 라디오 같이 들을래? 진짜? 멜론 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DJ SG 워너비의 랄라 라디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처럼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음악과 함께 하셨거든요. 네, SG 워너비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도 어느덧 13년째니까 뭐 저희 같이 함께 나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노래를 많이 들어주신 분들께는 저희 노래 한 곡쯤 여러분의 어느 추억 속에 묻혀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에 있는 저희 노래를 네. 그 추억의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셋이 사연을 상황극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셋 가운데 한 명은요 당시 네. 사연 속에 노래가 흘러나왔던 플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뭐 아이래버가 되는 거죠. 그렇죠. MP3 그 당시였으면 아이래버죠. 네, 아이래버. 네. 아이땡버. 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추억 속 남자의 이어폰에서 매일 S존업의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러면 누구 하나는 사연 주인공,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추억 속 남자, 나머지 한 사람은 그 남자의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 속의 음악이 되는 겁니다. 왜 웃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귀에 꽂혀있던 이어폰 속의 음악이 된다는 말이. 예, 예.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왜? 죄송한데? 아는 만큼? 죄송합니다. 귀에 꽂혀있다는 말이. 아, 웃겨가지고. 네. 예, 예. 아, 그럴 수 있죠. 그럼요. 네.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다 네. 보다듬어 주시고요. 안아주세요. 네. 이럴 수도 있죠, 뭐. 파이팅 합시다. 네. 에스존오비가 여러분의 추억 속 플레이어가 되어드립니다. 어떤 사연들이 왔을지 궁금한데, 일단 첫 사연부터 소개해볼까요? 예. 닉네임 진호 용준 석훈님의 사연입니다. 네. 초등학생 때 미용실을 가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당시 SG워너비는 6집으로 막 컴백을 했을 때였죠.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미용실에서 흘러나오는 사랑해를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랑해를 그곳에서 들은 뒤에 집에 가서 영상을 찾아보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던 추억이 있네요. 그 추억 덕분에 SG워너비는 현재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가수랍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집이면 저희가 2009년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Gift from SG워너비. 예. 맞죠? 네, Gift 그렇습니다. from SG워너비 앨범이요. 죄송한데. 네. 친구 발음 좀. Gift from SG워너비. 친구님. 네. 아, 너무 프롬 아니에요? Gift from SG워너비. 저 잘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Gift from SG워너비 앨범인데요. 네. 이때 2009년. 생각나요? 벌써 한 7년 전이네요. 7년 전. 저는 와. 그때 저희 앞머리 똑같이 다 내리고 정말 흑역사. 저 안경 벗고 막 피디님이 석훈이 어디 갔냐고 막 그러고 그 후로 안경을 계속 쓰게 됐다는 그 팬들이 안경 끼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연 속의 상황이 미용실이니까요. 네. 여기서 필요한 배역이 일단 주인공, 그리고 미용실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플레이어로 미용실 스피커 이렇게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배역을 어떻게 할까요? 네.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각자 먼저 얘기해 보죠. 저는 뭐 네. 스피커 하고 싶죠. 플레이어요? 네. 예, 플레이어 하세요. 네. 오케이. 네. 아, 괜찮 자신 있게 하세요. 오케이. 네. 아리가또. 자신 있게 하시라고요. 이거 뭐 어렵나요? 알았어요. 네, 우리 고맙습니다. 일본 팬 여러분들 저희 조만간 갑니다. 네. 12월 10일 11일 콘서트 하고요. 그 다중에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잘한다. 예, 예. 자, 플레이어 역할을 네, 해주실 거고. 그리고 네. 윤유 씨는? 전 뭐. 우리 안양예고 출신이잖아요. 자신 있잖아요. 안양예고. 안양예고요? 안양. 아, 네. 네, 안양예고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셋 중에 연기 않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니까. 네. 글쎄요. 뭐 석훈 씨 하고 싶은 거 고르면 전 남는 거 할게요. 저는 그래도 라디오 걸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 막 해봐가지고요. 네. 저도 상관없거든요, 아무거나. 오, 자신감 좋다. 아니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네. 뭐 이럴 게 없는데요, 네. 이제. 자, 그렇죠. 저 미용실 아주머니 할게요. 네, 아줌마. 네, 네. 아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주머니라고 해주세요. 아, 네, 아주머니. 예, 예. 네, 석주머니 하시죠. 자, 진호용준 소쿠님의 사연을 바탕으로요 네.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냥 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은요, 미용실에서. 들어가 볼게요. 네,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어떻게 해줄까요? 요즘 유행하는 언밸런스 숏커트로 잘라주세요. 드라마 스타일에서 김혜수가 하고 나온 머리 아시죠? 그러지 말고 긴 머리 자르기 아까운데 파마하는 건 어때? 왜 드라마에서 김남주가 했던 물결 펌 있잖아. 뭐 어떻게 그렇지?
스피커 스피커 아니 무슨 노래를 했지? 어머 방송에서 라이브 하나봐. 라이브 엄마한테 났다, 자르고 온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아줌마 저 잠깐 엄마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엄마? 엄마 나 원래 그냥 머리 자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자르면 아까우니까 물결 펌 하면 안 돼? 그래 파마한다 그래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 아니 아니 물개가 아니고 물결펌. 파마 비싸니까 그냥 자르기만 하라고? 아니 왜 그러니? 알았어 아줌마 저 그냥 잘라주세요. 엄마가 파마하지 말래요. 아휴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진짜 야 그 음악 그냥 꺼버릴까? 꺼버릴까? 저 좀 시끄러워. 꺼버릴까? 스피커는 콕 껐어 껐어. 아 네 머리 진짜 자른다 그럼? 네 근데 아줌마 아까 그거 무슨 노래예요? 그거? 네 다시 켜보자. 이거요 이거. 이게 뭔 노래니? 이게 멜론으로 들어본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이거 SG워너비의 사랑해래. 사랑해 사랑해요? 응 사랑해. 아 SG워너비의 사랑해? 아 엄청 좋네. 아무튼 머리 빨리 잘라주세요. 집에 가서 노래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 자 그럼 김혜수 스타일로 쇼커트로 자른다. 꺼버려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사연을 상황극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 우리 지금 이런 거 처음 아닌가요?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아, 재밌네요. 플레이어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옆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소리 막 소리 계속 만들고. 아, 그래요. 그냥. 아니, 진호 씨도 수고했어요. 갑자기 사랑이랑 기억이 잠깐 안 났었죠? 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럴 때가 있어요.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수가 자기 노래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희로 인해서 아마 가수의 어떤 살림의 네. 작은 일부분도 그렇죠. 아마 아실 수 있지 않나. 네,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서요. 첫 번째는 사실 네. 약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이해도 못했고 네. 좀 어려웠는데 아, 두 번째부터 조금 더 잘 해보기로 하죠. 네. 자, 두 번째 네. 사연을 만나볼까요? 닉네임 스카포르드님 사연입니다. S전어비를 너무나 좋아해서 작년 12월 제 결혼식? 오 결혼식 하셨었구나. 제 결혼식 때 축가도 오빠들 노래였고 결혼식 동영상 배경음악도 오빠들 노래였습니다. 기쁠 때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도 늘 오빠들 노래를 들으며 힐링했답니다. 제가 라이브로 듣고 싶은 오빠들 노래는 이토록 아름다운 곡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고 결혼식 영상에 쓰일 만큼 저희 신랑도 아끼는 곡이랍니다. 아이고. 곧 기념일이 다가와서 요즘 따라 더 듣고 싶어요. 꼭 불러주실 거죠? 참 저희 부부 부산 콘서트에 가서 함께 즐기고 올 예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때 만나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갑자기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거 DJ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예. 사연 읽다가 DJ가 이렇게 대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반갑습니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어디 왔나? 아, 네. 이토록 아름다운 또 가사를 또 제가 썼거든요. 그렇죠. 아, 네. 김진호 군이 쓰셨죠. 이거를 축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생각 네. 못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또 축가로 괜찮은 거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 이 셋 중에서 저만 결혼을 했으니까 어떤 네. 그 기분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예, 행복하십니까? 아유 그럼요. 아, 네. 물론요.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네.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이번 상황을 그 결혼식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필요한 배우기 일단 그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말을 안 하니까 네. 주례. 그리고 사회자, 그리고 추억 속 플레이어는 뭐 축가 부르는 지인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어, 네, 좋습니다. 네, 좋죠. 자, 그럼 어떻게 해볼까요 할까요? 이번엔 용주 씨 먼저 골라보세요. 아, 저 사회자 하겠습니다. 사회자요? 네. 예, 어떤 거 하시겠어요? 이번에 주례? 아니, 네. 제가 사회자 또 할까요? 뭐 하는 게 나을까요? 플레이어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네, 플레이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볼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주례사가 있겠습니다. 주례는
신랑 신부의 은사님이신 땡땡 음악대학 보컬학과 땡땡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례를 맡은 이땡땡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기 위해선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도입니다. 신랑 신부는. 둘째는 믿음입니다. 요즘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대화입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소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양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성혼 선언이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성혼이 이루어짐을 뜨거운 박수로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신랑의 지인인 땡땡땡님이 준비한 신랑 신부를 위한 축하곡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의 지인 땡땡땡입니다. 오늘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신랑 신부를 위해 두 사람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하게 마음의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날은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그대 가득해 이토록 아름다운 날은 아름다운 그대가 세 살도 뜻 살아 나요. 자, 두 번째 사연 상황극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뭐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한번 이 노래로 축가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 네, 언젠가 와. 우리가 셋이 또 축가로 갈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원래 보통 축가를 라라라를 많이 하는데 네, 라라라 축가 버전이요. 네, 라라라 축가 버전. 네, 2분 50초짜리. 네. 1절 끝나고 바로 버전? 브릿지 점프 버전. 네. 그렇지만 이렇게 또 아름답고 잔잔한 선율에 우리 이토록 아름다운도 한번 또 축가로 불러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네. 네. 세 번째 사연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닉네임 CHLFL20님 사연입니다. S전업이 노래들과 많은 추억이 있지만 가장 웃겼던 추억은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겨울나무를 부르다가 기침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던 그 영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 아직도 그때 그 영상을 찾아보면서 한참을 웃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이 기침나무. 이거 어떻게 됐었던 일이죠? 한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게 기침나무 당시 저희가 그 누군가 진행하시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라이브를 하게 됐었어요. 네, 라이브가 이제 티가 안 난다 너무 CD와 같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시면서 라이브인 걸 티를 좀 내주세요 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불시에 한번 티를 내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기침을 이렇게 일부러 장난스럽게 한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기침나무라는 그런 동영상으로 떠돌기 시작하더니 네, 기침나무가 돼버렸네요. 다음에 재채기나무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언제 한번 다시 말까요? 진짜 안 웃깁니다. 진짜 별로였어요. 네, 이번 거는 친구였지만 웃어줄 네. 수가 없어요. 사장님 진짜 평상시 때처럼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래서 네. 이 기침나무에 대한 네, 이 진실은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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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희는 이거 보고 그렇게 웃지 않지 않았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웃겨? 왜 막 이랬었는데 그게 좀 SNS상에서 네. 그 더 웃겼던 게 아마 우리 멤버들이 그때 되게 많이 웃고 막 웃음 참고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는 상황을 네. 알고 있었고 그치. 그게 재밌어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냥 저희들끼리의 해냈죠. 해프닝이었는데 네. 이 겨울나무에 관한 또 다른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네. 닉네임이 클레어 팍님이십니다. 클레어 팍. 저는 S전업의 겨울나무와 관련된 추억이 있어요.
저에겐 정말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귀는 동안 두세 번의 헤어짐을 겪었어요. 늘 겨울을 같이 보내지 못하고 다투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주 들었던 노래예요. 결국 우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헤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이 많아 이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생각이 나네요. 네, 아, 남자친구와 꽤 오래 만났는데 중간중간 헤어져서 겨울을 한 번도 같이 보내지 못했다는 그런 사연이시네요. 네,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슬플 때도 위로가 되지만 약간 좋았던 기억들을 다시 살려낼 때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인데 그게 그래서 굉장히 아플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그런 적 있으세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당시에 헤어졌을 때 어떤 그런 순간이 생각난다. 당연히 많죠. 그렇죠. 이게 아마 누구한테나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어 팡님의 사연에 저희가 한번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죠. 아, 클레어 팡 그리고 전 남친 이렇게 두 분만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이어폰. 예. 이어폰 하실 플레이어 하실 거죠? 네, 하겠습니다. 이번 남친 한번 하실래요? 그래 좋습니다. 남친 한번 하시고 해봅시다. 예, 전 남친 한번 하시고 우리 저, 예, 클레어 팡님 해보죠 바로. 네. 우리 또 이러는 거야? 우리 뭐 맨날 똑같지 뭐.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고 화해하고 또 만나고 이게 벌써 몇 번째니? 뭐 또 이러다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만나자 잘해보자 그러겠지. 지금 비꼬는 거야? 아닌데. 아닌데? 아 재밌다. 다시 바로 이어가 보죠 진호 씨. 네 알겠습니다. 아닌데 사실이잖아 이후에. 자, 우리 5년 넘게 만나면서 겨울 같이 보낸 적 없구나. 이게 뭐냐? 이제 곧 있으면 12월인데 올해도 또 이렇게 싸우고 헤어지면 올해도 크리스마스는 같이 못 보내겠네. 어? 지금 그게 중요해? 누가 그게 중요하대? 맨날 이게 뭐냐고. 아 그러니까 헤어져. 아 이거 못하겠다. 아 너무 웃겼다. 아 진짜. 뭐라고? 나 간다. 간다고?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해봐. 나 갈게. 연락 기다리지 마. 야! 야 너 이렇게 그냥 가면 진짜 끝이야. 야! 너 거기 안 서? 문 겨울아 가라. 아닌데? 이 노래 못하겠다. 아 죄송해요. 아 이 노래 진짜 못하겠다. 아 이 노래 왜 이래? 아 너무 아 이 노래 뭐가 있나봐. 웃음이 너무 터졌어. 아 나 눈물 나왔다 지금. 아 재밌다. 아 재밌어. 아이고 아 진짜 아 어떡하냐 이거 되게 아 클레어 팡님한테 되게 슬픈 사연인데 아 저희가 너무 아니, 클레어 팡님도 죄송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약간 웃음을 조금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너무 웃겼네요. 아 명치가 네. 너무 아프네요. 자 다시 또 시작해야죠. 자 여러분의 추억 속 저희 노래를요 이렇게 저희가 직접 재현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지 아주 10분 알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것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고 저희한테도 오늘 또 하나의 추억이 됐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직접 사인한 CD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그럼 앞서 저희가 플레이어가 돼서 들려드렸던 노래들 가운데 한 곡을 제대로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아까 네. 우리 클레어 팍 님께 노래를 못 들려드려갖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겨울나무 함께 듣고 가실게요. 맛있는 멜론의 랄랄라디오
네, 이번 순서는요 요즘 인기 많은 토크 프로그램이죠 썰전 저희가 패러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리뷰 썰전 네 멜론 안에 있는 S존업이 저희 앨범마다 여러분이 달아주신 리뷰들이 있습니다 이 리뷰들을 보면 저희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 가지고 계신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리뷰들 가운데서 저희 세 사람이 갑론 을박을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가지고 S존업이 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저희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썰전 프로그램 보면요. 사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중에 한 명이 사회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부터 S존업이의 네. 앨범 리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리뷰입니다. 이 노래는 S존업의 옛 모습이 생각나고 중간에 살다가 살다가 부분이 너무 좋아요. 가슴 뛰도록은 도입 부분을 들을 때마다 설레고 전체적으로 멜로디가 너무 좋다. 너를 사랑해 가슴 뛰도록 매일 감사해 눈물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진짜 힘들 때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들 때 이끌리듯 찾아들었더니 눈물이 나왔다. 그때. 좋은 기억 레알 명곡. 개인적으로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번 앨범 노래 중에 제일 울컥함. 한 잔, 두 잔, 한숨을 마신다는 표현도 소름. 자, 이번에 달린 이용자들의 리뷰였어요. 어떤 앨범에 달린 리뷰였죠? 지난해 8월에 발표했던 더 보이스 앨범에 달린 댓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저희가 가슴 뛰도록 그리고 좋은 기억 그때 스물 유아마인이라는 다섯 곡의 곡을 수록을 했었죠. 그랬었죠. 저희가 네. 별점을 다섯 개나 아니 4.7점 4.7점이면 PD님 어떤가요? 높은 건가요? 아 그래요? 아, 와 1% 정도 되는. 아 와. 와 무슨 얘기를 논쟁을 해야 될까요? 다 칭찬인데. 그러게요. 네, 왜 칭찬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여기서 약간 네. 첫 마디에 그 이 노래는 S존업의 옛 모습이 생각나고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욕 아닌가요? 저희 옛 모습이라 하면 약간 쉽지 않은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진호 옛 모습이요. 김용준 옛 모습이요. 저희 옛 모습들이 다 좋진 않아요. 아니 용준 씨는 네. 지난번에 더 좋잖아요. 옛날이. 아 그렇죠. 그때가 리즈잖아요. 조금 그때 뭐 젊었을 때. 저도 저 과거 사랑합니다. 네. 저 괜찮아요. 저는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 진호 씨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게 멋있어지는 친구인 것 같고 우리 용준 씨는 살을 진짜 빼면 뺄수록 얼굴이 튀어나오는 친구잖아요. 튀어나오시죠. 난 진짜 이 친구가 정말 말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막 둘 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너 얼굴 나와야 된다. 근데. 아, 진짜 미남인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자. 이제 이거는 사실 네, 네. 논쟁을 할 게 없어요. 너무 다 칭찬이어가지고 정말 그러니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요. 이석훈 음색 캬, 감동이다. 묵치기엔 너무 아까운 앨범. 절제와 애절함이 잘 배어진 노래 같네요. 특히 보낸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고작 이 세 곡은 지금까지도 듣습니다. S존업이가 선택한 숨겨진 명곡 길. 몇 년이 흘러서 들어도 S존업이는 숨은 명곡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낀다. 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게 S존업이의 매력이다. 저의 추억곡은 보낸다.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길.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참 좋네요. 묻히기엔 진짜 아까운 명곡 같아요. 김용준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리네요. 사랑이 떠나도 대박. 보낸다. 갑. 진짜 리뷰 이런 거 안 쓰는데 가사며 멜로디며 아 진짜 최고. 진심 왜 다들 잘 모르는지 너무 아쉬운 노래 심폐소생송 좋은 노래 감사해요 길 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앨범에 있는 곡들이었죠? 네, 길 있는 앨범이었죠? 네 고작 네 파트 2 고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콘서트의 엔딩으로도 네. 많이 길 길이라는 네, 곡은 길. 저희가 이제 엔딩으로 많이 부르고요 사실 저도 이 앨범이 좀 아쉬워요 좀 좋은 곡도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그때 당시에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퍼졌
있었다는 생각을 그렇죠. 좀 들어요. 예, 그 당시에 맞습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뭐 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또 콘서트를 오면 또 저희가 또 이런 것도 부르니까요. 불러주니까요. 예, 부르니까요. 이런 거 다 네, 저희가 꼭 참고합니다. 12월 10일, 11일 그렇습니다. 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저희 그렇습니다.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소중한 댓글들을 담아서 저희가 이번 콘서트에는 좀 부를 수 있도록 아니면 전혀 다르게 새로운 콘서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뭐 그쵸. 저희한테 이게 숨겨져 있는 저희가 아는 되게 좋은 곡들만을 콘서트로 해서 하는 공연도 사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저희는 네. 네. 그러니까 꼭 그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이때 앨범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이때 네. 좋았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른 또 주제를 또 봐야겠죠? 근데 우리 갑론 을박은 언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갑론 을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갑론 을박을 네. 할 수가 없네요. 예, 할 수가 네. 없어요. 할 수가. 네. 이게 다 칭찬인데 무슨 갑론 을박을 해? 이렇게 리뷰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럼요, 그럼요. 네. 팬들이 저희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신다. 네. 저희는 다 알고 있다.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리뷰는 우리 용준 씨가 좀 읽어주시죠. 제가 목이 아파서요. 아, 그럴까요? 예, 예. 트름은 괜찮아지셨나요? 저 트름 한 네 번 참았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서. 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콜라를 마셨는데 예, 예. 쉽지 않네요. 자, 그럼 마지막 리뷰들 소개해드릴게요. 이 노래도 타이틀곡감인데 내 사랑 울보. 저의 추천곡은 거꾸로 가는 사랑, 용의 눈물. 처음 났을 때 내 사랑 울보가 좋았는데 점점 사랑해가 명곡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6집 자체가 다 명곡인데 늘 저 혼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닙니다. 혹자들은 SG 워너비의 앨범은 3집이 최고라지만 모든 세대를 아우르기에는 이 앨범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모든 노래가 골고루 다 좋고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곡들로 채워져 앨범의 완성도로 보자면 이 앨범이 SG 워너비 앨범 중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빠들 앨범 중에 이 앨범이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 생각해요. 수록곡 하나하나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노래들이 정말 많아요 라고 리뷰를 달아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처럼 달아주셨네요. 요거는 약간 감로들박 할 것들이 있네요. 네. 네. 요거는 좀 있어요. 이게 언제적 앨범이었죠, 진우 씨? 바로 7년 전. 네. 2009년에 발표했던 Gift from SG 워너비에 달린 댓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보면 뭐 우리 사랑의 주르르, 내 네. 사랑 울보. 네. 뭐 그 사람이 부러워란 노래가 있었습니까? 그쵸, 있었죠. 뭐 내 사랑 내 곁에 좋겠다. 네. 거꾸로 가는 사랑. 사랑의 유효기간은 없어. 뭐 겁쟁이. 와, 이건 저희가 거짓말. 지금 봐도 사실은 좀 생소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맨날 이제 공연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들만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 스스로도 약간 저희 음악에 닫혀 있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진짜. 좀 이번에 하게 되네요. 전 개인적으로 네. 이 앨범에서 내 사랑 내 곁에라는 곡이 네.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네네.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내 사랑 내 곁에 그냥 있어주세요. 와. 나라리라라라라 이런 가사를 네 가사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원래 다 따라리라라 아닌가요? 따라리라라 네 따라리라라. 와 너무 좋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SG 워너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은 주르륵이거든요. 주르륵 좋습니다, 진짜. 야 이거 이 곡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를 때마다 진짜 좋죠. 김도훈 작곡가. 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이 노래 좋았어요. 또 요 중에 뭐 좋아하는 곡 뭐 있어요, 신호 씨? 예.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사랑해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내 사랑 울보도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리뷰 중에 네. 개인적으로 이 앨범이 이분께서 가장 대중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한 거 보면 그만큼 좀 듣기 쉬웠고 그동안 했던 것들에 비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자면 듣기가 좀 수월하면서도 가벼웠었던 음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벼움이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그럼요. 친숙한 거죠. 네, 친숙한 네. 거죠. 그래서 이번 새로 내온 앨범이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대중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작업을 먼저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좋아하는 걸 내놓고 거기에 이제 대중들이 점점 공감하는 게 생기면 그게 대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 이 시절이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시절에 이런 과정들이 저희한테 참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과정들이 또 있었으니까 지금 저희가 네. I'm Missing You라는 앨범을 저희가 네. 전체적으로 프로듀싱을 하고 가사도 쓰고 곡도 네. 쓰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하나였죠. 네. 이런 네. 도움들 때문에. 네. 자, 그 S전화비 앨범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원탑의 앨범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애착이 많이 간다. 이런 것들은. 우리 영준 씨 먼저. 아무래도 저희의 모두 그 순수한 마음이 녹아 있었던 1집 앨범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리고 다 어릴 때고 그러니까 정말 노래를 꾸미지 않고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불렀던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집 앨범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진호 씨는요? 1집이 기억에 남는다는 것도 당연히 시작이었기 때문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이제 저한테는 또 5집이죠. 왜냐면 그 랄랄라라는 노래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새 멤버와 함께 석훈이 네, 형의 목소리와 함께 그렇죠. 그동안은 보여주지 않았었던 색깔을 처음 보여주게 됐었고 그리고 그 노래 덕분에 사실은 다양한 연령대의 그 뭐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한테까지도 주부교실에서도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좀 다양성을 알리게 된 앨범인 것 같아서 그 앨범도 참 소중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다 개인적으로 다를 거예요. 아마 대중 이분은 뭐 그때 그럼요. 앨범이 그쵸, 뭐 최고였다고 그쵸. 생각하실 거고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을 텐데요. 아 그래도 좋네요. 다들 이렇게 뭐 하나 라고만 하기에는 되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많은 분들이 1집, 2집, 뭐 3집, 4집 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S.J.O.N.B가 음악을 참 잘해왔다. 그래도 네, 나름 해왔다. 네 나름 열심히 했다 이렇게 소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와야 되는데요. 네. 용준 씨가 추천곡이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의 OST예요.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곡인데 버디의 티셔츠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S전업의 랄랄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들고 온 앨범 2016년 11월 중순 올 겨울에 포문을 여는 따뜻한 감성 발라드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네, 겨울을 여는 앨범처럼 겨울을 여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마치고 상품 또 타는 아이고 아니 지금 좀 좋았어요. 아, 좋았는데 지금 성대 하나도 안 붙은 분 있죠. 아유, 네, 좋았어요. 아유, 햄버거를 먹어요. 퀴즈 마치고 상품도 타는 돌아온 S전어비를 시험에 들게 하는 시간 겨울맞이 소리 퀴즈. 아, 네. 저희가 11월 중순 1년 3개월 만에 컴백하면서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감성 발라드를 들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작진이 저희에게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과 관련된 소리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저희가 문제를 맞추면 되고요.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는 상품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제작진은 과연 어떤 퀴즈를 준비했는지 겨울맞이 소리 퀴즈
풀어보도록 하죠. 네, 넌센스도 있고요. 실제 소리 퀴즈도 있고요. 막 섞여 있어요. 아. 센스도 발휘해야 하고요. 청음, 청각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상품은 뭔가요? 상품은 멜론 측에서 알아서 하겠죠. 네. 자기들이 이렇게 냈으니까요. 아, 우리 작년에는 현금을 상품으로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얼마였죠? 2만 원인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광어, 19,900원짜리 광어를 먹는다고 얘기했었던. 네. 그래서 뭐 소주도 먹겠다고 딱 그 정도 받아갔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맞습니다. 상품이 돌아갔네요. 아, 상품이 있어요? 공개 하나요? 아, 그래요?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타야겠네. 자, 이렇게 해서 S존업이와 함께 겨울맞이 네. 소리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론 라디오의 최영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아, 목소리가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 네. S존업이 겨울맞이 소리 퀴즈 첫 번째 소리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답. 네, 정답. 잠바 올리는 소리. 아, 내가 먼저 했잖아, 친구. 지퍼... 정답 외쳐야지. 아, 그래요? 잠바... 정답. 네. 지퍼 올리는 소리. 잠바 올리는 소리. 네, 파카. 파카 올리는 소리. 잠바 올릴 수가 없죠. 지퍼를 지퍼 올리는 소리. 파카, 네. 파카. 네. 문제는 점퍼에 지퍼를 올리는 소리였는데요. 네. 겨울 점퍼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다면 다음 중 이 점퍼는 어떤 종류의 달리 정답. 지퍼였을까요? 구스다마. 네, 석훈 씨. 구스다운. 구스다운. 네. 정답. 몇 번일까요? 멜로는 단순할 네. 것 같아. 1번 구스다운. 1번 구스 점퍼. 네. 보기는 맞는데요.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 아, 진짜? 네, 용준 씨. 1번 오리털 파카. 1번 오리털 파카. 네. 네. 오답입니다. 1번 네. 패딩. 네, 저희 객관식이라서요. 아, 한번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1번 구스 점퍼. 2번 라쿤 다운 점퍼, 3번 무스탕, 4번 솜이 들어있는 항공 점퍼. 정답. 용준 씨. 4번. 4번. 네, 소리 솜이 들어있는 항공 점퍼. 솜이 들어있는 항공 점퍼. 네. 땡. 저 보기 한 번만. 4번까지 있는 거예요? 네, 4번까지입니다. 아, 쉽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네. 1번 구스 점퍼, 2번 라쿤 다운 점퍼, 3번 무스탕, 4번 솜이 들어있는 정답. 항공 점퍼. 2번 라쿤 다운 점퍼. 2번 라쿤 다운 점퍼 땡. 3번 정답. 아, 정답. 진호 씨. 무스탕 3번. 3번 무스탕. 네.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무스탕에서 저런 소리가 나지? 싼 건가 봐. 네, 무스탕에 달리 소리 안 나지 않냐? 지퍼 소리가. 아, 네. 다음 문제. 저희 초칠 좀 하셔야겠네. 지퍼에다가 초 좀 바르세요. 양초 좀 바르세요. 초칠. 네. 네, 다음 문제. 2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인가요? 네, 객관식이고요. 먼저 문제 먼저 나갑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김장이겠죠? 겨울에 먹을 김치를 담그는 일, 우리 어머니들이라면 모두 숙제처럼 안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들려드리는 소리는 과연 어느 김치를 먹었을 때 나는 소리였을까요? 문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쉽잖아. 진짜 쉽다. 네. 객관식 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네. 1번 동치미, 2번 깍두기, 3번 오이김치, 오이소박이죠. 4번 총각김치. 정답! 정답! 이석훈 씨? 4번. 4번 무슨 김치일까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네. 아, 지금 화내신 거 봐요. 총각김치. 총각김치. 네.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들으신 아삭 소리는 알타리무를 베어 먹는 소리였죠? 네. 알타리무 총각김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석훈 씨 한 문제. 네. 용주 씨 한 김진. 고맙습니다. 저 김진호라고요. 진호 씨. 진호 씨 한 문제 맞추셨고요. 네. 3번 문제 들려드리도록 네. 할게요.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예. 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풍경 중에 하나죠. 가르수의 낙엽들이 길 위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방금 들으신 소리는
과연 어떤 신발 종류로 밟은 낙엽 소리였을까요? 1번 워커, 2번 스니커즈, 3번 6cm 하이힐, 4번 맨발. 정답. 용준 씨. 2번 스니커즈. 2번 스니커즈. 땡. 정답. 진우 씨. 4번 맨발. 4번 맨발? 네. 정답입니다. 진짜? 진짜로? 나 걸어봤어. 걸어봤어. 맨발. 진짜? 맨발. 직접 맨발로 따온 소리입니다. 네. 네. 직접 따오신 거예요? 와. 제가 직접 따온 소리입니다. 진짜로? 아, 고생 많으시네. 굳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갈 소리랑 비슷한데. 난 눈 밟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난 자갈 이렇게 삽으로 긁는 소리인 줄 알았어. 다음 문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들려드릴 소리는 겨울하면 떠오르는 대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사운드 트랙인데요. 많은 가수분들이 이 겨울왕국의 레디고를 커버하기도 했죠. 이 레디고를 리메이크한 네 가수의 곡을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L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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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it go. 네, 지금까지 레디고를 커버한 정답. 다비치. 네. 4번 효린. 4번 효린 씨. 네. 땡. 정답. 네, 용준 씨. 3번 에일리. 3번 에일리. 오답입니다. 문제 들려드릴게요. 네. 야, 그렇다면 다음 중 레디고를 커버한 가수들 중에 이 노래를 부를 당시 일단 먼저 다비치 이혜리 씨가 부르셨고요. 홍진영. 네. 손승연 그리고 효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야, 넌 에일리도 틀렸다야. 효린을 맞췄어, 효린. 네, 그렇다면 다음 중 이 레디고를 커버한 가수들 중에 네. 이 노래를 부를 당시의 머리색이 엘사처럼 가장 밝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정답. 네, 용준 씨. 4번 효린. 4번 효린. 네. 땡. 정답. 자, 보기. 네, 석훈 씨. 2번 홍진영. 2번 홍진영. 오답입니다. 정답. 네, 용준 씨. 3번 손승연. 3번 손승연. 오답이고요. 보기 불러드릴게요. 1번 효린. 2번 이혜리. 3번 홍진영. 4번 손승연. 정답. 용준 씨. 1번 효린. 1번 효린. 정답입니다. 네, 이 노래를 부를 당시에 머리색이 어두운 사람부터 밝은 사람 순으로 나열하면요. 손승연, 홍진영, 이혜리, 효린 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호 씨 두 문제 맞추셨고요. 석훈 씨 한 문제, 용준 씨 한 문제로 네. 진호 씨가 앞서고 계신데요. 아직 더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문제를 항상 3점을 드립니다. 역전에게 있으시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5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겨울에는 건조하고 추운 날씨 탓에 다른 계절보다 피부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들려드리는 소리는 과연 어느 부위에 수분크림을 바르는 소리였을까요? 아, 나 또 수분크림 사랑하잖아요. 네. 소리 들려주시죠. 이게 주관식이에요, 뭐예요? 객관식입니다. 아, 객관식. 네, 문제 들려드릴게요. 1번 볼. 2번 이마, 3번 손등, 4번 종아리. 정답. 씨. 4번 종아리. 4번 종아리. 오답입니다. 어머, 내 종아리는 그런 소리 나는데. 정답. 네, 2번 이마. 2번 이마. 땡. 정답. 영준 씨. 1번 볼. 1번 볼. 정답입니다. 쉽게 생각하라고 했잖아. 네, 이렇게 해서 소리 퀴즈. 누구 볼이죠? 용준. 누구 볼이었죠? 제가 역시 직접 나온 소리였습니다. 이거 살찌 많은 톤인데. 말리셨는데. 오케이. 네, 저의 소리였고요. 이렇게 해서 용준 씨가 4점, 진호 씨 2점, 석훈 씨 1점으로 용준 씨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선물이네요. 우와, 우와, 올리브 오일. 감사합니다, 올리브. 야, 올리브 오일에서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풀어봐도 돼요, 지금? 풀어보세요. 진짜 이게 뭘까요? 자, 저희 팀은요,
이 무게랑 흔들어 보고도 알 수 있어요. 아, 네, 난 네, 맞춰주세요. 난 알 것 같은데. 겨울맞이 로션 세트. 로션 세트 비슷한 겁니다. 바디 로션. 바지 바지. 바지 아니고 바디 로션. 네. 땡. 네, 저희가 겨울맞이 퀴즈다 보니까 온천과 관련된 온천 팩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와, 센스. 온천 팩. 반신욕 할 때만 넣고 이러는 거구나. 아, 그치요? 그거예요? 한번 열어보시고. 네. 아, 얼굴에 좋아. 하는 팩이 아니고. 와우. 야, 패키지 얘기하신 거 아니야? 팩. 온천. 아, 이거다. 그거. 그 계란 비누. 와. 온천에서. 우와. 네, 저희 계란 많이 먹잖아요. 오. 계란과. 감사합니다. 이게 뭐지? 아, 온천수가 들어있는 미스트입니다. 영수증까지 첨부를 하셨네요, 이렇게. 영수증까지. 아, 얼마인지 안 써 있어. 영수증은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또 셋이 같이 쓰라고 세 개 사신 겁니까? 네, 그럼요. 와, 하나씩 가져오리 뭐. 아니, 저는 미스트 안 뿌려요. 아, 그래요? 네, 건조해져가지고. 진호 하나 줘야지. 아, 나 주세요. 미스트. 저 미스트 이거 잘 안 뿌리는데 덕분에 뿌리거든요. 서프이 너 괜찮지? 아, 나 안 뿌려. 안 뿌려. 알았어. 연예인 된 기분이다, 미스트.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잘 쓰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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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러면 두 번 연속 우리 김용준 군이 다 받는 거네요, 선물을. 그렇죠. 저번에도 네. 그렇고. 예, 운이 참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부럽습니다. 이러다 로또 아닌데? 이런 놈 말고 로또 가면 돼야 되는데. 아, 그러네. 아, 감사합니다. 네. S존업이와 함께 풀어본 겨울맞이 소리 퀴즈 우승자는요 김용준입니다. 네, 이렇게 선물도 네. 또 준비해 주시고 겨울을 아주 따뜻하게 아주 촉촉하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노래를 또 들어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곡은 우리 제작진께서 추천을 해주신 곡이에요. 네. 캐롤, 겨울이니까 또 캐롤송을 준비해 주셨는데 더 로네츠의 슬레이트 라이드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멜론 라디오 스타 DJ 에스전업의 랄랄 라디오 두 번째 시간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신호 씨? 너무 아쉽게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네네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많이 아쉽네요. 얼굴에 보여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예. 랩도 더 잘할 수 있었고 내가 랩을 살다가 했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쉽고요. 저번 주 참 아쉬웠고요. 이번 주에는 그래도 아닌데가 제법 괜찮게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가 괜찮게 웃음을 드린 것 같아서 마음에 드시죠. 아닌데 생각해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예. 네. 계속 뭐 멜론 들어가가지고 그것만 듣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용준 씨는요? 네, 정말 이렇게 저희가 멜론 라디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직접 DJ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올 때마다 한 번씩 빵빵 터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엔돌핀을 너무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은 또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오는 12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로 여러분 찾아뵐 계획이고요. 그리고 전국 투어 대구, 부산, 광주까지 저희의 전국 투어는 이어집니다. 그 무대 위에서의 저희 모습이 사실 저희가 가수하는 가장 큰 목적이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순간이니까요. 와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늘 같은 곳에서 노래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앞으로 공연장과 무대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저희의
특히 저의 부족한 목소리를 또 채워주신, 잘 포장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와이준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함께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요, 진호 씨의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김정환 선배님의 시간이란 노래인데요. 저 앞에 그 오프닝 할 때마다 글들이 참 작가님이 아주 울림이 가득한 글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시간이라는 가사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틀니를 끼우는데 뭐가 앞인지 뒤인지 헷갈리는 나이가 되면 그때서야 알게 될 거야. 참 슬픈 일이지.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달콤한지. 네,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결국 이 모든 아픔과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달콤했었던 시절이었고 시간이었다는 걸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S전업이 음악으로서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멜론 라디오 S전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